한국 시간으로 10월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북서태평양 구역에 태풍 명명권을 가진 일본 기상청에서 22호 태풍 날개의 발생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22호 태풍 날개의 위치는 필리핀 세부 낙탄 국제공항에서 동북동쪽으로 약 67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시속 약 56km, 30노트로 분석하여 아직 태풍 열대 폭풍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열대저기압 티드로 분류를 하고 있으나 태풍 명명권을 가진 일본 기상청에서는 중심 최대 풍속 시속 약 65km 35노트의 열대 폭풍으로 분류하면서 공식 태풍 명칭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은 쏟아지는 빗물을 보면서 22호 태풍 날개에 대한 공포감을 솔직하게 말하는 인터뷰들이 일본 방송에서 계속 방송되고 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지산 대폭발 가능성을 최근 계속하여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면서 안 그래도 태풍 무이파, 남마돌, 선가, 하이탕이 핥히고 간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태평양 해수온이 높기 때문에 23호 태풍 반얀의 발생과 일본 열도로의 북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23호 태풍 반얀이 될 이 열대 요란이 현재 미국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에 의해서 추적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94호 열대 요란은 이 노란색 단계로 24시간 이내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아직은 이 적은 상태입니다. 현재 동경 141도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강도는 15노트입니다. 현재 괌 먼 남남서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23호 태풍 반얀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조차 안 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 이 오사카에 사는 히로시 씨는 일본 기상청은 오보청, 구라청 같다면서 일본 기상청은 예보의 오보는 이 옥에 근무하는 건설 노동자, 농민, 어민의 재산뿐만 아니라 이 생명에도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가령 22호 태풍 날개가 발생할 것은 같은데 과연 저 열대요란이 태풍이 될까? 곧 겨울인데 설마 일본으로 안 올라올 테니 굳이 문제를 만들지 말자. 만약에 22호 태풍 날개가 발생한다고 예보를 하였는데 안 하면 어쩌나 라는 걱정을 미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틀 전에도 이 살리쿠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기상청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으나 일본 기상청에서는 굳이 문제 소지가 될 만한 일을 만들지 말자는 생각으로 별다른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면서 결국 이틀 뒤인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국민들은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있다가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로는 신중하지 말고 과감한 예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본 기상청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